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방법으로 연습하면 달라진다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방법, 대체 뭘까? 이 방법으로 연습하면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는 걸까?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기교를 많이 넣고 뭐 애드립을 많이 넣고 무슨 뭐 칼톤, 서브톤 무슨 악기를 굉장히 비싼 거를 쓰고 이런 악기적인 부심 또는 기교 부심 이런 걸로 색소폰을 잘한다고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색소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피스에서 나는 것도 있고 리드에서도 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기와 피스와 리드에 맞는 좋은 소리를 내가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는 지금 초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또 레슨도 받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좋은 소리를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소리는 내가 봤었을 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편안하고 감미롭고 되게 아름다운 음색이어야 좋은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연주를 할 때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이 어떠한 피스에 어떤 호수를 꼈으니까 나 그냥 그거 끼고 불러야 돼. 몇 호 쓰라고 했으니까 몇 호 불러야 돼.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악기는 너무 좋아요. 악기는 너무 좋은데 악기만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리를 못 내는데. 그러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비싼 피스를 꼈어요. 그 비싼 피스를 끼면 뭐 하냐고요. 좋은 소리를 못 내는데.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낀 피스랑 리드랑 악기랑 세팅 다 맞췄는데 왜 그 사람의 소리가 안 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소리를 이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고 내가 이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움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연습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교적인 거 장비 탓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앞에서는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소리를 내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소리는요. 첫 번째로는 소리가 편해야 돼요. 누가? 듣는 사람들도 편해야 되고 나도 편해야 돼. 편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한숨 쉬듯이 내가 막 이렇게 막 몸에 힘을 줘가지고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답답한 뭐 어떤 느낌이 있으면서 색소폰을 불고 있다. 내가 이걸 불고 있는데 막 입이 너무 아파 막 미치겠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편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하고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고 이런 소리로 애들이 비교 비브라토 이렇게 불면서 입에 힘을 꽉 주고 답답한 소리로 내면서 어떻게 하면 비브라토를 연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브라토를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브리가토? 어떻게 하면 칼톤? 어떻게 하면 뭐 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왜냐? 좋은 소리를 내려면 입이 편해야 되고 그 피스와 리드와 여러 가지 세팅에 맞는 내가 호흡이라는 걸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내가 좋은 소리를 내고 그래야 그 좋은 소리를 더 이렇게 플러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교들이
쫙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교들이 쫙쫙쫙쫙 표현이 되는 건데, 소리를 내고 있는 요 입이 꽉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교를 넣어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악기를 몇 년을 했다 안 했다 그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지금 소리를 잘 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주변에 한 10명한테 딱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 나 기분 하나도 안 나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나 소리가 개인적으로 어때? 되게 편하고 나 소리 좋아? 아, 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너 소리 너무 좋지. 소리는 진짜 소리가 너무 좋아. 소리는 완전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을 정도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편해. 라고 그 10명이 모두 평가를 한다면 나는 소리에 대해서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답답하게 불고 있진 않겠죠.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아 잘해 잘하는데 아 근데 조금 시끄러워. 아 너무 막 너무 커. 어우 너 소리가 너무 답답해. 너무 막 침소리가 나. 막 그러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소리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을까? 얘에 대한 거는 그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는 개개인의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소리가 좋아야 나머지 것들이 빛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좋아지는 연습, 이 소리 이것만 바뀌어도요 그냥 바뀌어요. 그러려면 내가 입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지금 피스랑 리드는 어떻지, 이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혼자 하려 그래. 거기 그 사람의 그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다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평가를 하고 있으니 발전이 있냐고요. 없죠. 배워야 됩니다. 네. 가까운 데 가서 배우셔야 되고, 지금 얼마나 훌륭한 색소폰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배우셔서 주변에 있는 색소폰 학원을 가셔서 색소폰을 공부한 선생님들한테 가서 배우세요. 배우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우시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만 배우셔도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해서 내가 소리에 대한 변화, 내가 지금 소리가 어떤가, 기교나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내가 좀 한번 배워볼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건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찍고 그 다음에 무언가들을 하시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